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5절까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의 승리로 이제 어저께 끝났죠.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 벨릭스에 의하여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바울을 이 벨릭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여자, 그 아내에 대하여 이름이 거론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조금 이 평상시에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상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의와 절제와 또한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벨릭스는 정치인이었고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최고의 권력자 된 이 벨릭스가 어떻게 그 권력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의 그 첫 번째가 의와라고 의로워져야 한다. 정치인은 의로워져야 하지 불의와 타협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권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권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행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행해야지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권력을 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미얀마 때문에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 듣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권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불의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만 그 권력이 권력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권력을 붙잡 의로 권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펠릭스의 아내와 이 펠릭스가 결혼한 이 사연도 상당한 뒷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르실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펠릭스의 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펠릭스가 얼마나 많이 바람을 폈던 사람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반증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세 번째 부인으로 두루실라를 맞아들였는데 이 두루실라도 그 하나의 처녀로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유부녀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원래는 이 두루실라는 15살에 메사의 왕이었던 아지주스라는 그 메사의 왕과 혼인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15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벨릭스가 이 유부녀인 두루실라에게 반해서 그를 유혹해서 이혼하게 하고 또 자기도 이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런 관계인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관계인 거죠. 이런 지저분한 관계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절제해야 한다.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모든 것들 의롭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한 바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음은 벨릭스로 하여금 올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지침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첫 번째 반응, 바울에 의하여 그 어떤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복음을 들었고 의로운 삶과 절제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가 받았던 첫 번째의 이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가 그랬던 겁니다. 더욱이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 두렵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안타까움은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연기합니다.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을 회개를 연기해 버려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연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라. 너 지금 두렵고 떨리지 않냐? 다음에 해라. 네가 굳이 지금 의롭게 살 이유가 없지 않냐? 다음에 해라. 네가 지금 굳이 절제하며 살 이유가 없지 않냐? 다음에 해라. 심판은 아직도 멀었느니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음에 또 부르리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시점을 미루고 미루게 합니다. 결단을 미루고 미루게 합니다.
그 결단을 미루고 미루게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벨릭스는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무려 2년여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그 벨릭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의 약 2년 정도 후에 유대인과 시리아인들 사이에서 이 소란이 일어나는데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 진압을 아주 과격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그것이 문제되어 그 유대 총독의 직위로부터 파면당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파면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의와 절제하는 생활을 살아가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더라면 그런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음에 하며 미룸으로 인하여 그의 종말은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라는 유혹이 혹여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니 다음에 하지, 다음에 선한 일을 하지, 다음에 전도하지, 아니 다음에 예배 드리지, 다음에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는데 돈을 받을까,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지역을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알았던 것이죠. 그가 이미 바울을 통하여 증언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돈이 많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을까 하고 계속적으로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처음에는 두려워, 그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음에 하니까 그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은 떠나가고 무엇만 남냐면 돈에 대한 욕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경각심도 떠나가게 되고 다른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이 벨릭스가 의 가운데 서지 않으니까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그 돈주머니만 바라보는, 돈만 바라보는 그런 추잡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정치인들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정치인은 자기 주머니를 채운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것을 베풀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이제 여기서 총독이 바뀝니다. 이제 벨릭스가 쫓겨나게 되고 이제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시리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폭동 때문에 벨릭스가 이제 파면당하고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25장 1절 보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제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하고 3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러 갔던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에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른 이야기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날 보지 않았습니까? 길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서운한 사람들이 바울이 지나간 길에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이런 사람들의 그 모략이 2년이 지났는데도요, 이들은 그 모략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잊어버리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잘 잊어버리는데 왜 이 사람들, 왜 이 대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무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불어넣는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그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죽일 생각을 내 마음에 불어넣는다 하는 것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불어넣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붙잡힌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철저히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단이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그 이유, 장악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워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싫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미워해, 미워해. 저주해, 저주해.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통로라라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라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의 소리이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단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결국 종교가 되어지고 그 종교화되어진 그의 믿음은 결국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결국 그 신앙은 죽음의 볼모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가 없으면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 사단은 예수를 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없이 종교 생활했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요. 자살의 욕구 또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지면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죽일 놈이야. 죽어 죽어.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깨우시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의로움과 절제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또한 미국 땅의 지도자들 세상 그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의로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혹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하여 사단이 죽음에 대한 그 유혹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와 같은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주님 그들이 의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치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정치하는 이들이 아니라 공의와 절제함 가운데에 선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위정자들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가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의 땅 되게 하시고 세상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의 본거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미국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의 불의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통로를 이 시간 막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에 붙잡혀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치